전국 900여 개 중소 레미콘 업체들이 일방적으로 가격 인상을 예고한 대형 시멘트 기업을 비판하는 규탄 대회를 열었습니다. 900여 중소 레미콘 업체는 오늘 시멘트 업체들의 기습적 가격 인상에 반대하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시멘트 가격 인상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비대위는 시멘트 업체들의 일방적이고 기습적인 가격 인상 철회, 시멘트 공급을 볼모로 한 협박과 강요 중단, 시멘트 제조 원가 및 인상 요인의 투명한 공개 등을 요구했습니다. 화물 연대 파업, 원자재 가격과 운반비 급등 등으로 중소 레미콘 업계가 역대 최악의 위기를 겪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업계는 다음 달 시멘트 가격 추가 인상이 현실화된다면 영업 중단까지 감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멘트 기업들은 앞서 지난해 7월과 올해 2월 각각 5.1%, 17에서 19% 시멘트 가격을 인상했습니다.